저 녹음기 있으면 혼선 가끔 혼선 나요. 녹음기 아니에요? 잠시만요. 맞아요. 앞에 나와주세요. 야, 이거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저 이용수 할머니께서 최근에 베를린 평화의 소원상 철거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 있어서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소통관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서 못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의 양기 이나영 사장님은 본인이 한번 설명을. 네, 저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계시고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나영 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여기 서 계실 수 없으니까 성명서를 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질문에 응하고 바로 독일 대사관으로 주한 독일 대사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에 여자 아이였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까지 늙어이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할 말도 많고 많지만은 오늘은 독일에 대해서 소녀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밑자 적어 왔습니다. 이용수 소신으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역사의 죄인이요,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독일은 일본과 같이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이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세계 양심에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독일의 소녀상은 저 한국의 피해자뿐 아닙니다. 네덜란드 양 할머니가 계십니다. 양 할머니는 결의한 혼가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2007년 2월 25일, 15일 미국에
제 도시여 되고. 워싱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양 할머니와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손을 잡고 눈을 금벅금벅 하면서, 그저 우리는 똑같은 피해자라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15일 날 양 할머니와 이용수와 그 워싱턴에서 120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피해자다 하는 것을 손으로 꼭 잡고, 동생 우리는 같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어제 오늘 같은데, 아마 그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한 가지만 봐도 압니다. 독일 총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비석 앞에 꿇어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그 모습 어디다 비하겠습니까?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도 고맙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하는 얘기에, 독일은 존대받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베를린 수도였어도 이렇게 소녀상은 저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세아 전체입니다. 왜 일본은 약한 나라들 해서, 저는 16살부터 밤에 끌려가서 대만 신죽 카미가제 부대 특공대로 갔습니다. 가진 고통과 고문과 서름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이래서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본요, 안 보여서 그렇지 죄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나라 소녀상이 꽉 찼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죄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절대로 소녀상은 여러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고 아세안 나라 전체 피해자들이 다 계시는데, 소녀상은 어대 없이 쉬어놔야 됩니다. 소녀상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싸워주고 나쁜 사람 배를 주고 행세를 고치기 위해서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녀상 절대로 시와서 있어야 됩니다. 이 행동은 일본이 죽어도 건치지 못하는데, 어느 땐가 이 할머니들이, 여러 할머니들이 벼를 줄 겁니다.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저렇게 가는데 모자라서 사죄하고 배상 안 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나라는 저는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가서 그 나라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한번 손잡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세요 하고 하려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 많지만은 꼭 이 소녀상은 여기와 같이 우리 후세의 심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금 그 목이 메이셔서
말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오니까요. 질문을 좀 없고요. 한두 분만 받고 또 지금 주한 독일 대사관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이용수 할머니 얼마 전에 사과를 어떤 사과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사과요? 오늘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그거는 저는 답할 수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좋은 뜻으로 왔으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거기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이게 순서라고 보는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니까요. 안 되죠. 예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모릅니다. 나머지는 법이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없으면 연락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예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이용수 할머님이 친외국 세력하고 그 일본 국부한테 이용당했다. 네, 그런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 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얘기도 다음에 하시죠 뭐. 아, 다음에 할 얘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이 취지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네. 할 얘기. 네, 오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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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용 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 아니 일본 저기 풀어가지고. 네네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예 우리 송 기자. 감사합니다. 이용수 할머님, 친일 외국 세력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 다음에 대구 내려와서 이야기합시다. 대구 와. 네? 대구 와가 이야기합시다. 네, 누구신데요, 선생님? 제가 이용수 할머님한테 시민모임 대표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아, 기본적인 이용수 할머님한테 질문했는데요. 아, 기본을 시작해. 기본을 나가시면 안 돼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대구까지 또 가야 됩니까? 나라가 떠들썩 했는데. 예. 네. 야, 형민호. 그런 얘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자, 자, 이제. 어머니야, 그렇게도 힘든데. 오늘 좀 안 돼. 네, 자, 여기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